야, 나와. 저 뭐야? 머리가 없어. 어디야? 왔으면 이리 와봐. 다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자, 여러분들 들어갑시다.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동화시대. 가자. 여기는 할머니 혼자 살았던 곳이에요. 자식이 나가버렸다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이게 대한 뭐 그렇게 큰 뭐 그거는 없어요. 뭐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뭐 응? 예를 들어서 뭐 목을 달고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던가 자살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병으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근데 사연 중에 좀 특이한 거는 뭐가 있냐면 할머니가 그렇게 자식의 길을 찾으러 다녔다더라고. 치매가 걸리셨는데 밤이면 밤, 뭐 낮이면 낮, 눈을 뜨면 거의 자식의 길 찾으러 다니는 그 시간으로만 다 보냈다더라고. 그 말을 깜빡 잊을 뻔했는데 하나가 그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집하고 바로 앞집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앞에 집도 그렇게 건강하셨던 사람이라더라고.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다 뒤에 대나무 봐봐요. 와매 집이 전쟁터에 보여.
야, 위험한 게. 여기 눈이 있으니까 문 하나 박으라고. 위험해. 너 알지, 지금, 여기. 네, 굳이 멈춰. 그래도 기운이 있었다, 여기. 이따 갔긴 한다. 놔둬, 놔둬, 안 다치지, 놔둬버려, 그냥. 뭐 밟아서 니? 오, 선생님. 뭐야, 방금. 뭐가 떨어진 거야, 방금. 오. 뭐야. 오. 이거 농약 아니야, 농약? 맞네, 농약이네. 와, 농약병, 농약병. 야! 와! 야, 나와. 저 뭐야? 와, 나와. 뭐, 이거 희한한 거 봐줘, 그. 으아. 갱아지 같아, 갱아지. 엄청 큰 갱아지. 맞다, 저, 에이. 맞다. 우와, 친구라르. 우와, 머리가 없어. 와, 머리가 없어. 저기 다리. 머리가 없어요, 근데. 야, 에. 누구야? 아유, 소름 돋았다. 소름 돋아, 뭐야. 아, 왜 틈에서. 누구냐? 나와봐. 와, 냄새. 틈에서 쳐다봐. 누군데 쳐다봐. 나와봐. 여기서 쳐다봤단 말이오. 데려가자. 어? 어? 뭐야? 있어, 여기 있어. 이상해. 있으라고, 왜 이렇게 계속 들어올라게. 거기서 지금 이상하잖아, 여기. 자꾸 여기 오는 거지, 지금 기분 이상하다고, 지금. 야가. 쎄. 너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와봐봐. 너 대나무 쪽에서 자꾸 오는 거 아니까. 왔다 하는 거야.
뭐냐? 방금 저기서 방금 방금 여러분들 문 좀 움직였었죠? 방금 맞죠? 방금 문 움직였었지? 야! 야! 니 봤어? 못 봤어? 어? 못 봤어? 뭐야, 문이 왜 떨어져, 뭐? 봤어. 나 이거 말꼬리 봤대. 형님, 카메라 볼 때 봤어, 내가 봤어. 어떻게 봤나, 어떻게 봤나? 어떤 남자였어. 어? 어떤 남자였어.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 위에가 무슨 양복 같은 거 입었어, 위도. 밑에는 뭐 보이지 눈에 가려갖고 밑에는 안 보이고 형님 카메라 돌리는 순간 그 짧은 찰나에 그 빛이 퍼질 때 그때 잠깐 봤어. 남자 확실히 남자 맞아 그건 확실해. 위에 정장 같은 거 들어갔다고? 좀 낡았어. 근데 여기는 할머니가 살잖아. 여기는 할머니가 살았댔어. 할머니가 또 말해라. 실 잡아당겼다고. 마이콜이 뒤에서 실 잡아당겨. 또 해. 마이콜은 겁나 멀리 있었고 실로 좀 문을 부술 수도 없어.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대나무야. 대나무. 이 대나무 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이 대나무 쪽에서 이쪽으로 안으로. 대나무 쪽에서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혹시 이 할머니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귀신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울 소리를 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제가 줄여드릴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소리 켰어. 방금 여러분들 앞에 쪽으로 오는 것 같아서 내가 앞에 쪽으로 오는 것 같아서 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디요? 왔으면 이리 와봐.
다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오이씨. 좀 무너질 것 같아요. 얘기하기 싫다게.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킹소리 뭔 소리야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내가 갔었잖아요. 앞에 갔을 때 구신이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뒤쪽으로 와서 얘기를 하려고 거리를 좀 두고 하려고 뒤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문이 지금 쓰러졌고 내가 앞에 가서 봤는데 하는 말이 부르지 말아라 얘기하기 싫다 얘기하기가 싫대요 지금 나머지 집을 한번 더 훑어봅시다 여러분들 기울어서 조심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 와. 집이 기울었어 지금. 누구 있었어? 우와, 뭐냐지? 우와, 맞네, 할머니 옷. 할머니 옷. 할머니와 할매 여기 뒤에 지금 대나무 쪽이잖아. 뒤에 대나무 쪽. 야, 봤어, 니? 못 봤으니? 뒤에 누구 있는가? 와?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 지금. 와, 뭐야, 또.
야, 자꾸 뭐야. 아, 누구야? 뒤에서 장난 그만해. 어? 야. 아이씨, 왜 쟤 뒤쪽에서 뭐 했는데, 왜 자꾸. 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눈 마주쳤어. 대단 형님. 형님은 잘 안 보일 수 있어. 형님은 기분은 느낄 수 있지만 잘 안 보일 수 있어. 저는 딱 보여. 핵 좀 나와, 나와. 형 좀 나와, 나와. 여기 비점이 갑자기 퍼프 이빨 생겨버리네. 어, 야, 저 개가시 좀. 여기다 머물다가 갔는데 뭐야, 누구? 저 뭐지?
왜 뭐야? 왜? 여기다 천장으로 붙어 있다가 대나무처럼 넘어왔는데 뭐야? 대나무 안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뭐야? 왔다 갔냐, 막아? 저 뭐야? 미쳐버렸네. 뭐야? 지금이서 나는 것 같으니. 방금 이거 움직였는데? 번사라. 방금 이거 움직이면 번사라. 뭐야?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자택을 하도록 할게요.